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너무 쉬어버린 묵은지 신맛을 잡고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묵은지 4분의 1포기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낸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묵은지 양념을 씻어내주면 1차로 신맛을 조금 잡을 수 있어요. 양파 반 개를 재썰고 대파 반 개는 어슷썰게 해주세요. 원래 김치찌개에는 양파와 대파를 굳이 안 넣어줘도 되는데 양념을 씻어내줘서 넣어주는 게 맛을 내는데 훨씬 좋아요. 청양고추 한 개와 청양 홍고추 한 개는 어슷썰고 두부 반모를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콩나물 한 줌도 준비해주세요. 씻은 묵은지는 대가리를 포함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2스푼을 두르고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 씻은 묵은지, 소주 2스푼, 진간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설탕 반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약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설탕이 신맛을 중화시켜줘서 2차로 김치의 신맛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양파를 넣고 양파에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양파에 숨이 죽었으면 물 1리터와 햇김치 양념 크게 2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햇김치 양념이에요. 묵은지 양념을 씻어서 밋밋할 수 있는 국물 맛도 채워주면서 묵은지의 신맛까지 완벽하게 잡아줘요. 양념은 꼭 배추김치가 아닌 아무 김치 양념이라도 상관없어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20분간 끓여주세요. 20분 뒤 천일염 반스푼, 콩나물 한 줌,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고춧가루 반스푼, 두부를 넣고 10분간 더 끓여주세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 신맛 전혀 없이 고기의 진한 맛과 김치의 얼큰하고 개운한 감칠맛의 국물이 끝내줘요. 이젠 김치 먹고 남은 양념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